나일의 대표이사님. 무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엄마,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. 오, 들으면 어때? 오늘 할아버지께서 미래의 대표이사는 해리더라고 정식으로 말씀하셨는데. 내가 대표이사 되는 게 그렇게나 좋아? 좋지 그럼. 엄만, 내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. 아, 눈에 넣어도 안 아플래 새끼. 응? 근데 엄마, 혜준이 말이야, 어떻게 대표이사 자리를 버리고 금비서 택할 용기가 났을까? 그게 무슨 용기야, 똘끼지. 금비서를 회사에 취직시킨 건 신의 한 수였어. 이렇게까지 큰일을 해낼 거라고는 기대 안 했는데 금비서가 우리한테는 귀인이었어. 귀인. 아, 너 여행 가방은 다 챙겼어? 응? 내일 여행 간다면서. 아, 그 퇴근해서 챙길 거야. 여행 가서 푹 쉬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확 다 날려버릴 거야. 우리 기특하고 대견한 우리 해리 공주님, 일로 와봐. 엄마 너무 좋아. 아, 깜짝이야. 아, 언제 왔어? 지금 막. 분위기 어때? 마음에 들어? 너무 이쁘다. 내일 꽃장식 마무리하면 더 이쁠 거야. 아니 왜? 무슨 일 있어? 그냥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러지.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?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. 에이, 이게 무슨 고생이야.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? 자기 정말 좋은 사람이야. 결혼식 앞두고 싱숭생숭한가 보네. 다 잘 될 거야. 걱정하지 마.